바늘 있죠, 바늘. 응? 바늘 한 개로 코끼리를 죽일 수 있어요. 무슨 황당한 소리랄까. 이 얘기를 제가 시작한 이유는 그냥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그 상황을 이렇게 이제 보면 이게 내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이거는 참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져도 그냥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낳는다고? 뭐 바늘 한 개로 코끼리를 죽인다고? 웃기는 얘기야.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집에 가서 하시면서 우리는 바늘 한 개로 코끼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그동안에 제가 강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바늘 한 개로 코끼리를 진짜로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죽여요? 죽일 수 없어요. 죽일 수 없는데 죽일 수 있어요. 뉴스타트는 그런 거예요. 바늘 한 개로 코끼리를 어떻게 죽이냐 하면,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해요. 바늘을 꼭 찔러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죽어요. 맞아요, 맞아요.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발한 생각을 하되 어떻게든 무선적으로 되는 쪽으로, 아시겠죠? 긍정적인 쪽으로. 그런 방법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늘을 가지고 기다려. 기다렸다가 코끼리 숨 넘어갈 때 딱 찔러줘.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배꼽을 쥐고 그러죠. 이야, 맞아. 맞아. 현대의학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암이 퍼져버리면 절대로 안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라는 말을 안 쓰는 거죠. 치유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한다고? 관해라고 한다. 아예 안 낫는 걸로 뭐 딱 박아버렸어. 그래놓고 이런 상황이면 뭐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냥 가만 놔두면. 그러나 치료를 하면, 항암 치료를 하면 6개월 더 연장할 가능성이 몇 프로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라도 그냥 기대 수명을 연장한다는 그런 목표
목표로 하는 거지, 치유가 된다고, 환자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은 정직한 말이에요. 왜냐? 인간이 하는 기술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극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라는 말을 안 쓰고 관해라는 말을 쓰는 거는, 현대의학의 입장에서는 아주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치유가 된다는 것은, 그거는 기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적 맞아야 맞아요. 기적 맞아요. 기적은, 누가 하는 것을 누구의 입장에서 볼 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기적이지. 하나님께는 전혀 기적이 아니에요. 자,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 생각나요? 저 두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코끼리가 죽을 때 같이 기다려서 숨 넘어갈 때 탁 찌르는 거. 그 다음에 딱 찔러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까요? 기발한 방법이 많아요. 이제 이쯤 되면 그 다른 방법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쪽에 탁 우리의 생각이 가두어져 있어요. 그 부정적인 감옥에 우리의 생각이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에 자유가 없어.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얘기했으면 세 가지는 이제 술술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안 나오죠, 그렇죠? 저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떼굴떼굴 굴르면서 제가, 와, 나의 생각의 생각의 능력이 이 정도로 창의성이 없어. 없고, 이 정도로 부정적인 차원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경에 보면 이런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죄 안에 가두어 두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린지. 저는 이 유머, 이 우스갯소리를 듣고, 와, 그래. 내 생각이 정말 이렇게 탁, 뭐요, 고정관념. 그거 어떻게 반대로 거기를 죽여? 이 고정관념에 뭐예요? 안 돼! 라는 고정관념에 탁 사로잡혀 있대.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면, 생각이 점점 자유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문제 없다.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제 사고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바늘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계속 찔러주면 죽어요, 결국은. 언제까지 찌르면? 죽을 때까지. 얼마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돼! 라고 해버려.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을까요? 이번에 이 마지막 남은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야. 최고의 방법이야. 이 방법은 놀라운 방법이야. 제일 간단한 방법. 힘 하나도 안 들게.
아주 간단하고 이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이때까지 이 방법들은 다 기다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방법은 기다릴 필요도 없어. 코끼리 딱 앞에 가서 바늘을 딱 보여주고 내가 이 바늘로 너를 찔러서 죽일 수 있다. 그러면 코끼리가 기가 꽉 막혀서 죽어요. 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웃기는 얘기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웃을 수 있어. 그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가. 무선적으로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네. 아시겠죠? 참,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이 그런 책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된 사람을 봤다. 자,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야. 이런 거를 그 당시에는 다 어떤 상태라고 불렀어요? 신의 저주. 다시 신의 저주.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지지리도 뭐예요? 지지리도 사나운 팔자야. 이 세상,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볼 때는 지지리도 부정적인 상황이야. 제자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사람을, 이 사람도 지금 젊은 사람이야. 이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어떻게 봐요? 지지리도?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 왜? 누군가가 죄가 많아서 저주를 했다. 신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이 인간 사회는 뭐예요? 거의 당연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으니, 아기 자체도 저주받은 거지만, 누구도 저주받은 거예요. 부모들도 저주받아. 그게 다 이 저주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정상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 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네 같은 놈이 태어났을까? 이런 소리 해요, 안 해요? 그게 다 악령들의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끌라고. 자, 제가 이제 의사로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저는 의사니까 누구 죄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옛날에 성경 처음 배울 때 누구 죄일까? 물론 뭐요? 아기가 배 속에서 죄를 지었을 리는 절대로 없고 누구 죄일까? 부모의 죄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는 부모의 죄다.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지어 임신 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모를 저주한 것이다.
그리고 아이도, 뱃속에 있는 아이도 저주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줄로 천연병, 성경 천연병 이상구는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운 겁니다. 기상천외한 대답.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뭐예요?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 뭐 때문이라고? 자,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죄 때문에 저주를 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 사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람, 이 장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때까지 일반 대중들은 하나님은 뭐야? 죄 지으면 벌 주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오해를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엎기 위하여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다 생각하죠. 그거는 사단의 거짓말이다 이 말이 거짓말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은 그런 저주를 주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이 세상에 나타나 있지를 않고 전부 거꾸로 뒤집어서 사단이 거짓말하고 하나님은 저주해서 병을 주고 그래서 다 속아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4절은 뛰어넘겠습니다.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지금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세상에 지금 빛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빛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전부가 다 모든 것이 악령들에 의하여 사단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뒤집어져 있다. 빛이 나타나야 할 텐데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전부 어둠밖에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빛이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걸 잘 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러고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침을 뱉어 진흙을 이제 땅에서 진흙을 조금 더 침을 뱉어 진흙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이겨 그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 하나님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왜 이랬을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 우리가 이제 지금 21세기가 돼가지고 유전자 의학이 나타나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기가 뭔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아, 역시, 말씀으로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이걸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논리, 예? 논리를 잘 전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 그렇겠다.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유전자 유자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전부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뭔가를 먹어야 되고, 뭔가를 뭐요? 발라야 되고, 그런 식 물질적으로만 생각했다, 병 낫는 거를. 그래서 이 환자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 진행을 해서 눈에 이렇게 발라. 아, 좋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고 하면, 여러분, 땅, 흙이란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도 죽으면 뭘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듯이. 그 흙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그 흙을 발라줬다, 진흙을 발라줬다, 라는 것은 얘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된 것은 흙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흙 때문이란 말은 사망의 세력 때문이다. 사망의 세력이란 것은 뭐예요? 악령의 세력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가 뭐를 섞어요? 예수님의 침을 섞어. 침이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니까 뭐가 뭔지를 다 몰라.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 침을 바른다. 제가 볼 때는, 침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거니까, 입에서 나온 거는 뭐예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해주고, 그 다음에, 실로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은 누구를 표현해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죄의 땅에 와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으신 분이야.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그 실로암 못은 왜 실로암이다? 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물로 표현이 된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그래서 가서 씻고, 자, 그 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무엇을 씻어냈어요? 흙을 씻어냈어. 그 말은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장님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뜻이에요. 예, 네, 악령들이. 그런데 보냄을 받으신 분의 말씀으로 어떻게 씻어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망을 무엇으로 씻어냈다? 생명으로 씻어냈다. 이 장님은 앞을 못 보니까 어둠 속에 있는 거야. 그 어둠을 이 장님 아이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을 예수님이 빛으로 어둠을 씻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런 이런 형식을 거치면서 상징적으로 결국은 이 어린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되게 한
그 사단, 악령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제거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짜잔! 눈이 밝아졌어. 그렇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해서,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탁 밝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암을 걸리게 해줘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냐. 하지만은, 우리 일생에서, 모든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어떻게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린 것,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것, 어떤 정말 힘든 일이 내 인생에서 생긴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절호의 기회다. 네?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암 환자로서 처한 이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어느 쪽으로 돌려야 돼? 긍정적인 쪽으로 돌려서 여러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코끼리가 바늘을 보고 기가 꽉 막혀서 아, 성경을 주고, 야, 그렇구나. 나에게 무슨 이런 나쁜 일이 생겼냐. 이거는 항상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결코 사단에 속아서 부정적이 되시지 말고 긍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